더 어려웠어요, 사실. 바이올린이란 악기는 그냥 쉽게 볼 악기가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얼굴 근처에 이렇게 악기가 되죠, 있어야 이렇게는. 되니까 이게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피아노나 다른 거는 막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좀 손은 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어려웠고요. 예, 네, 어려웠어요. 그참 아쉬워요. 전 찍고 나서도 그렇게 영화를 찍기 위해서 연습해서 연출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어서 그게 좀 어려웠고요. 그리고 영어도 중국어는 사실 한국 관객들이 뭔가 어색한데 이렇게 듣기가 어려운 사실 언어예요. 많이들 모르잖아요. 근데 그쵸? 영어는 너무 많이 잘 하니까 더 부담스럽고 좀더 어려웠어요. 처음에는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작품이고 선배님들과 하게 돼서 너무 기뻤는데요. 한편으로는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. 부담도 많이 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까 이병헌 선배님 이 호흡을 제일 많이 맞췄는데 되게 친절하게 많이 먼저 알려주시고 캐릭터 잡는데 도움도 정말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어요. 그리고 효진 언니랑은 장면적으로는 붙는 장면은 없는데 언니가 제 캐릭터도 같이 고민해 고민해 주시고 네, 주시고. 먼저 얘기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. 지난 2년 동안 또 호주에서 열심히 정말 쉬지 않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을 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여지기에도 주근깨를 좀더 그려 보았다던가 네 그리고 호주에서 혼자 정말 힘들게 지낸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좀 호주가 낯설지만 어느 정도 참 자연스러웠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. 캐릭터에 대한 분석을 또 많이 함께 하시고 예. 시나리오부터 이렇게 막 열연을 할 그런 신들을 계속 만나진 않아요. 영화를 보시면 아는데 그래서 이거를 워밍업이라고 생각하고 예, 좀더 본격적으로 붙을 수 있는 영화를 같이 연기를 한번 정말 한수 배울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나야지 했는데 이번에 뭐랄까 좀 긴장도 많이 됐고 좀 걱정도 됐고 다른 선배님들보다는 더 그랬어요. 근데 테니스도 많이 배웠고 선배님한테 호주 가서 할게 너무 없는 거예요. 촬영 저희끼리 없을 때는 있는데 그래서 뭐 하니? 운동하자. 그러고서는 만나서 테니스 치고 테니스를 같이 밥해 먹고 다 다음에 세분 같이 테니스 국가대표 예. 선수 이야기 하시면 되겠네요.